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깨요. 네, 오늘 먹방은 팬분께서 또 이렇게까지 떵깨떵이라는 또 케이크를 아까 열어봤는데, 와, 진짜 제, 좀 시간이 살짝 냉장고 못 넣어놔가지고, 제 머리가 사라져 있어요. 네, 머리가 개떵이 형은 좀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떵깨, 개떵님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정해요. 네, 이렇게. 제 머리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아, 케이크. 이게 치즈케이크거든요. 와, 이거 정성이 정말, 와, 대박. 초코가 도대체 어디 사라졌지? 네, 이렇게 통닭문지가 딱 올려져 있어요. 이거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이 카톡 프로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네. 네, 제 머리가 좀 사라졌네요. 그리고 쿠키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쿠키는 다 아프리카 이모티콘도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 네, 저희 채널, 유튜브 이모티콘. 다 이렇게 있고, 또 하나씩 다 한번 열어보죠. 와, 정말, 이렇게 먹기 좀 아까울 정도로, 똥순이까지 이렇게 또 이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떵띠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팬이 보내요.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개떡님. 또 뭐가 적혀 있는지 또 궁금하네.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아, 이게 좀, 다 똑같,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연결되어 있어요. 아, 은어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준비한다는 전성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 여기도 있네. 이거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 네, 부서지 않게 조심, 깔게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똥순이랑 개똥이 형 먹고 저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또 이게 팬분인데 이렇게 또 발언은 안 되니까.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나 치즈케이크부터 먹기 아까워요, 너무. 평생 남기고 싶지만 냉장고에. 그래도 먹어야겠죠? 네, 일단 한번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숟가락 떠먹어도 되겠지? 와, 이거 치즈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오리지널 치즈야. 입이 꽉차요, 치즈 맛이요. 대박. 케이크는 예쁜 글씨 치즈케이크 검색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쁜 글씨. 이게 딱 사가지고 글씨체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예. 예쁜 글씨. 너무 맛있는데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느끼하지 않아요. 딱 괜찮아요. 이게 팬분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걸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착한 지가 한 이틀 전인가 됐거든요. 먹기가 진짜 아깝다. 여기 주위가 좀 먹기가 아깝다. 어떡해? 왜 나만 잘리나 도대체? 제 옷이 지금 날라갔어요. 야해. 옷이 없어.
아, 초콜릿이네요, 초콜릿. 덩깨님, 개떡님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정해요. 애정해요. 이거 제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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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 들리나 봐봐요. 단무지 소리. 아삭아삭하네, 단무지 소리가. 초콜릿이 아닌데, 진짜 단무지네? 진짜 단무지 맞나요, 여러분들? 초콜릿이 아니라. 와, 이거 단무지로 만들었네. 이거 단무지 녹여가지고. 일단, 저부터 먹을게요. 네. 저부터. 전라도에서는 가세라고 쓰나? 잘 모르겠어요. 맨 밑은 과자, 위는 빵, 치즈. 치즈키크 좋아하시는 분 있나? 그 파는 거는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파는 거는 치즈가 좀 더 세거든요. 근데 치즈가 좀 더 부드럽고 연해요, 치즈가. 치즈 향보다는 소보루 향이 좀 살짝 나는 것도 있고 치즈가 연해요, 좀. 근데 네, 치즈 좀 연한 치즈. 파는 거는 좀 치즈 맛이 좀 센데 이건 치즈 맛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맛은 맛있어요, 그래도.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치즈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게 생크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고구마끼? 아닌가 고구마끼였나? 초코케이크를 제일 안 좋아하고 초코케이크 다음에 딸기케이크 2회, 그 다음에 고구마인지 치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초콜릿이 너무 맛있다. 초콜릿. 개떡이 음악 있네, 개떡이 음악. 혼자 뭐하노, 지금. 근데 뭐합니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쿠키를 먹어볼까요? 아프리카 먼저. 오, 이렇게 아프리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팬분들, 이모티콘. 플랫티폰. 진짜 쿠키다. 땅콩 먹나, 땅콩. 아프리카 어떤 거예요? 채팅 어떤 거 읽어드려요? 아프리카 어떤 거?
후기가 퍽퍽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쿠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치즈 같아, 치즈. 치즈. 밥 아니야, 치즈케이크. 똥순이 걸 꺼냈네. 똥순이 뭐가지 내가? 이것도 치즈가 돼. 치즈 여러분, 치즈요. 치즈 쿠키. 다음 유튜브 먹을까요? 유튜브. 그러게, 먹방 비지한테 그만 먹으라는 거는 안 돼. 먹어야 돼. 또 디저트 메뉴 따로 있잖아, 이런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피카츄만 계속 보낸 사람이 있어. 피카츄 이모티콘, 그거. 여러분들. 피카츄 똑같은 먹었다가 피카츄 이모티콘 자꾸 보내네. 피카츄 좋지만. 그걸 무슨. 응? 피카츄 좋아해요, 저도. 피카츄 좋아해요, 근데. 저는 피카츄보다는 진짜 포켓몬스터,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스터가 나는 뮤, 토게피나 뮤. 뮤나 토게피. 근데 피카츄도 좋아해요,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해 주세요. 오, 나쁘지 않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오. 소보루 같아, 근데, 소보루. 소보루. 나 뒤에 바통 무섭게 생겼어요? 저 밥이, 여러분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밥통이에요. 쌀을 안 들어가도 밥이 돼 있어, 항상. 나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밥이 돼 있다니까? 분명 쌀을 안 넣었거든요? 다음날 밥이 돼 있는 밥이야. 저거 진짜 전 세계에 진짜 판매할 수 없는 밥통, 여러분들. 싸게 팝니다. 10만원. 사가세요, 저거. 아침만 일어나면 밥이 돼 있다니까요, 진짜? 응? 저 밥통이 10만원에 싸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몽유병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몽유병이요? 아니, 설마 나 몽유병으로 밥 먹고 있을까, 설마?
아, 똥순이들 많이 위로하고 있어요. 내 아플 때문에. 저 밥을 잘 못해요. 저 아직까지 밥을 좀 꼬들꼬들 밥밖에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물밥, 좀 살짝 물밥처럼 좀 물을 많이 넣고 해도 꼬들꼬들해가지고. 아, 우렁가시가 밥을 하고 가나? 아. 나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진짜 밥이 막 조절된 거 있잖아. 막 쌀을 쌀 씻어가지고 좀 그런 게 귀찮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피터니 형이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똥순이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똥순이한테 좀 줘야 될 것 같아. 김치도 좋아하고 단무지도 좋아요, 둘 다. 어,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좀 퍽퍽이에도 우유랑 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물 조절 잘하면 되죠. 석관절이 없는데 열릴 때마다 그냥 자다 일어나면 턱이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그래? 자다 일어나면 그냥 입 벌리면 턱에 힘이 풀리는 그 딱 소리나가 딱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요? 니엘 사운드 할 때도 그랬는데.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나 딱딱딱 소리 나던데. 어떻게 목에 여드름 나왔다, 여러분들. 와. 나 목이 여드름 난 거 처음이야, 또. 목이 물린 거 아닌데? 어떻게 목이 여듬나요, 여러분들? 아니, 손에 만지니까 여기 동그란 게 있네? 뭐지? 목이 여듬난 거는, 신기하네. 제대로 안 씻어서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른 분도 그래요, 다. 몇 명이 그래, 몇 명. 어, 턱 빠지는 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턱이, 딱딱딱 소리 나도, 크게 소리 나시는 분도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크게 막 벌리는데, 막, 따닥! 막 이런 소리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여기까지.
와 근데 이 케이크가 여러분들 우유랑 같이 먹어도 더 맛있어요. 우유랑. 아니 새벽에 또 먹어야겠다. 이거 배고프네. 아 내가 배고픈 게보다 새벽에 또 심심할 때보다 한입 또 배우면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쿠키나 더 먹자. 떡국이 아니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유가 한 통이 다 끝났다. 우유가 좀 많이 필요하네. 어디서 파는 케이크예요? 이거 예쁜 글씨 치즈케이크예요. 여기가 네 글씨체를 직접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 예쁜 글씨 치즈케이크. 글씨를 직접 해주는 것 같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또 이런 분들 많이 보시니까 나 국이 맛있다. 하나씩 먹자. 하나만 떵깨니. 나 진짜 쿠키 좋아하거든요. 뭐 나 근데 솔직히 안 좋아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 이러지 않나 봐.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하는 건 뭘까 글쎄. 쿠키는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이거는 좀 뭔가 더 달달하네. 초코 같아. 초코 좀 더 달달해 이거. 이주아이 귀요미 떵깨 고맙습니다. 주머니 고마워요. 아 주미주미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먹방이라는 게 어쩌면 감사한 게 먹방을 이렇게 접한 거는 어쩌면 어디서 진짜 솔직하게 돈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어릴 때부터 친구를 많이 못 사귀어가지고 항상 외톨이 같은 침세 좀 외톨이처럼 밥을 혼자 먹었어요. 좀 혼밥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친구를 뭐 자주 잘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혼자 항상 외롭게 먹다 보니까 아 정말 심심하다. 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먹고 싶다는 게 이제 먹방을 접하게 된 것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렇게 그때는 시청자가 진짜 없었거든요. 막 한 명 막 두 명 데리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한 분, 두 분, 이렇게 세 분에서 말하면서 뭐 서로의 그렇게 그때는 방송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니 4학년인가? 소통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이디가 꽃달래? 꽃달래? 아직은 이제 없는데 지금은 한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나? 앞으로 한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대1 대화를 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벌써부터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미래 상담부터 해주면서, 밥 먹으면서 상담해주고, 막, 정말 달래주고, 아이디가 꽃달래니까 달래줬어요, 제가. 힘들할 때마다 방송 들어가지고 오빠 찾고, 막, 오빠 나 이랬다, 저랬다, 학교생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정말 제가 달래줬거든요. 네. 지금은 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또 이렇게 나는 좀 이런 것도 들으면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뭔가 너무 좋고,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때 뭐제 생일인데 3월 7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3월 7일, 3월 7일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막 페이스북에 막 그렇게 글까지 적어주시고 정말 좋더라고요. 나 원래 내 생일을 페이스북을 원래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내 생일을 알리진 않았어요. 3월 7일을 비공개를 했어요, 비공개. 그러니까 나한테 어차피 생일을 떠봤자 축하해주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를 시킨 거야,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덩깨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렇게 글을 다 써놓고, 와, 완전 대박이었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숨기지 않고 공개를 시켜놔요, 생일날. 원래 비공개 시키다가 지금은 공개로 시키거든요, 시키. 3개 남았네요. 맞아요. 밥 먹을 때 혼자 접한 게 진짜 이러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외국에 사신 분들 좀 많이 외로울 거예요. 한국 음식도 많이 땡기시고, 또 한국의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러겠죠? 아, 쿠키 많아요, 여기. 쿠키. 덩킨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혼자 다니고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밥안 먹고 다녀요. 간단하게 혼자 드세요. 요새 혼밥이 최고예요. 혼밥 최고. 혼밥이 최고예요. 100명의 친구보다 진정 한 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맞아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진짜 최고죠.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녹화 끝.